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잠정 중지 명령이 사흘 만에 하위 재판부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예정대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 시행에 들어가며 단 시행일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로 국립기상청의 예보가 늦고 정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뉴욕시가 자체적인 기상예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하수 시스템 개선과 불법 아파트 지하 거주지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기존 아파트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세대 구분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벽 설치 사실을 빌딩국에 알리기만 하면 될 뿐 승인 절차까지 밟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11월 말경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FDA 국장은 추수감사절 무렵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2만 명 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이는 현재 하루 약 12만 명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MTA의 슈퍼바이저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번호판을 가리는 방식으로 톨비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2연방 순회항소 법원이 뉴욕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을 잠정 중단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게 지난 24일 금요일에 내려진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27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뉴욕시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27일 월요일에 합의 재판부 3명의 판사가 이 잠정 중단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3일 만에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는 예정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갑니다. 단지 이제 뭐 원래는 27일 시행이었는데 이제 이걸 일주일 연기해 줬어요. 뭐 27일이 좀 애매해졌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27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접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라라는 게 기부존의 이제 그 명령이었는데 뉴욕시에. 그런데 이걸 일주일 연기를 하면서 10월 1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5시까지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라. 그리고 10월 4일 월요일부터 이게 모든 백신 접종을 한 교사, 교직원들만 학교에 출근하는 걸로 10월 4일 월요일부터 시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는 10월 1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고요. 예정대로 이제 뉴욕시는,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드블라주 시장이 뭐 법원에서 그렇게 뭐 잠정 중단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거는 뭐 크게 뭐 개의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의치 않았던 대로 이게 3일 만에 이제 그 합의 재판부가 그 잠정 중단된 명령을 갖다가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교사들은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10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든가 아니면 무급 휴직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의 옵션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블라주 시장이 이제 월요일 27일에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9월 초에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뉴저지 지역에 상륙을 하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홍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욕시가 앞으로 이런 급작스러운 홍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기상예보 그 서비스를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시행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국립기상청이라는 곳이 이제 예보를 해주면 뭐 그 예보에 따라서 이제 뭐 날씨를 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뉴욕시가 국립기상청 너무 느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뭐 뉴욕시
어느 지역, 뉴저지 어느 지역, 뭐 이런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요즘에는 그런 날씨나 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가 고용을 해서 기상센터를 갖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뉴욕시만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보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래서 이제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기상 예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이날 발표를 하면서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9.11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뉴욕 시경 안에 대테러 지원국을 따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시 자체적으로 이 테러에 대비하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뉴욕시에도 자체적으로 기상 예보 서비스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사실 뭐 13명이 뉴욕시에서 사망했고요. 당시 물에 잠긴 차량만 수백 대. 전철역도 침수됐고, 열차들은 다 멈춰섰고, 아파트 지하 역시 물에 잠겼죠. 뉴욕시 그때 당시 최대 강수량이 시간당 3.15인치까지 비가 내리는 거였어. 3.15인치면 진짜 상당, 한 시간에. 그 정도 강수량이 이제 기록적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뭐 사실상 노후된 이게 하수 시스템 때문에 물난리가 더 심각하게 발생했던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드블라주 시장이 이제 이날 국립기상청 이제 예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뉴욕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상청을 따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제 하수 시스템을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 시스템 재정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뭐 도로에 그 침수가 집중적으로 되는 도로 주변에는 그 홍수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도로 경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터 같은 곳에 조금 더 많은 녹지 공간이라든가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가 원래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도로를 포장을 하면 물이 거기에 스며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물이 다 침투해서 안으로 스며드는 콘크리트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빠져나가서 이게 땅으로 다 스며들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침수가 좀 심한 지역에는 그런 콘크리트로 그 도로를 포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번에 사실 13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11명이 아파트 지하에 이제 불법적으로 개조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한 좀 개선안도 나와야 하는데,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우선은 이제 뉴욕시가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아파트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홍수 위험을 경고하는 걸 이제 제1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좀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제공하겠다. 이거를 커뮤니티, 그 지역 커뮤니티 그룹하고 협력해서 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대피할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불법 개조된 아파트 지하 거주지를 좀 합법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또 실무팀을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한 이런 불법으로 지하에 아파트 지하에다가 개조해서 개조된 곳이 한 5만 개 달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불법이야. 다들 나와. 철수해. 여기 살수 없어라고 그들을 다 내쫓는다면 이 10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을 어디다 보낼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뉴욕시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그렇지만 좀더 안전하게 이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 연구해서 이들이 그대로 여기서 살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뉴욕시 하수 시스템 뭐 비만 오면 막히고 쓰레기들이 넘쳐나서 아예 나가지 않는 그런 하수 시스템을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하수 시스템을 고치는 데만 한 천억 달러 예산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다 연방정부에서 와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날 드블라주 시장이 발표한 이 내용이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블라주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뉴욕시 자체적으로 기상청을 따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번에 그 허리케인 아이다 왔을 때, 아이다가 이미 뉴욕시에 도착하고 나서 국립기상청센터에서 그비 많이 온다라는 그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국립기상청에서 한 3에서 6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3인치보다 훨씬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빠르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 해결해서 선하기 위해서 이제 뉴욕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경고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허리케인이나 뭔가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끔 몇 시간 전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빨리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 굉장히 홍수가 많이 발생한 걸로 봐서 이게 전례가 없는 거고 한 번도 이렇게까지 침수가 된 적이 없는데 이런 걸로 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뉴욕시가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음 그런 폭풍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그게 개선이 됐는지 이제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까도 그 지하 불법 개조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거주하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뉴욕은 워낙 그 집값이 비싸고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맨하탄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집한 채를 얻어서 쉐어를 하죠. 쉐어하우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방 하나씩 쓰기도 하고 거실 같은 경우는 뭐 거실도 이렇게 뭐 커튼 같은 거 치거나 뭐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해서 거실도 하나의 방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쉐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7일에, 지난 23일입니다. 23일에 뉴욕 시의원 한 명이 이런 아파트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서 세대를 구분하는 걸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벤 칼로스라는 뉴욕 시의원인데요. 이게 가벽을 설치하면 뉴욕에 살 여유가 없던 사람도 집세를 싸게 나눠낼 수 있고 또 아기방이 생기면서 부모들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임시벽이 불법인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걸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 그동안 이렇게 서로 방 하나씩 쓰고 거실에 뭐 커튼 쳐서 이렇게 하는 건 양호한 거예요. 그냥 집 자체를 아예 본인들이 벽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집 안에다가. 그래서 집을 완전히 분리를 한다거나, 뭐, 방이 없는 곳에 벽을 갖다가 여러 개를 설치해서 방을 몇 개씩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법인데 이런 걸 합법화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의원 주장대로 뭐 방이 없는데 이렇게 가벽을 본인들이 설치해서 방 하나를 만들면 아기 방도 생기고, 또 뭐, 부모 방도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합법화하자 이런 법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빌딩국 승인 없이는 건물에다 가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복층을 나눠서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2,500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요거 관련해서만 이런 불법 가벽 설치한 것 관련해서만 만 건이 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일명 뭐 아파트 쪼개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죠.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워낙 뭐 집세가 비싸니까 이게 어려운 임차인들 뭐 룸메이트 살면서 주인이 이렇게 집을 나눠서 좀 세도 여러 개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집주인들이 이제 본인들 돈벌 목적으로 이런 꼼수를 벌이는 건데, 만약에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기존 아파트 가벽 설치 사실을 빌딩국에게 알리기만 하고, 이제 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굳이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불법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불법 개조는 위기 탈출을 막고 뉴욕 시민들과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이제 뉴욕 소방국 대변인이 이걸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5년에 브롱스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두 명이 사망한 데는 가벽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좀 가벽 단속이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빌딩국 관계자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개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물론 그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게 좀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콧 고틀리브라는 사람이 이제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인데요. 지난 26일에 CNN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Thanksgiving 11월 25일인데 올해는 이 Thanksgiving Day 무렵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좀 잦아들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신규 확진자 숫자까지 얘기했는데요. 한 2만 명 선까지 이게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그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1만 9,883명? 그러니까 한 12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후면 이게 2만 명 선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현재 한 6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어제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이 확진자라든가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봤을 때 Thanksgiving 무렵에는 이게 한 2만 명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다.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도 뭐 2주 전보다 18%가 줄었다고 하고요. 입원 환자 역시 2주 전보다 15%가 지금 감소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그 고틀리브 전 국장은 또 뭐 한 가지를 얘기했냐면 이게 겨울 절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Thanksgiving Day를 즈음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좀 줄어들지언정 이게 독감 시즌이랑 같이 겹치게 되면서 올 겨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독감 비슷한 독감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독감 증상이나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하니까 독감에 걸렸는데 나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되는 숫자, 독감 걸린 사람 숫자,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의료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 독감 시즌이 오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걸리면 어떡하냐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독감 바이러스가 크게 전파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마스크들을 많이 벗었기 때문에 이제 독감이 다시 한번 유행이 될 것 같고 독감 환자와 코로나 환자가 이제 겹치면서 조금 더 좀 의료진들에게는 좀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MTA 슈퍼바이저예요. 이게 버스, MTA에 뭐 이제 버스 전철 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버스 분야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톨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무려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게 MTA의 간부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톨비를 내지 않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그 본인의 자동차 뒤쪽 그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희미한 뭔가 판으로 이제 가리고 앞쪽은 번호판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10년 동안 톨비를 한 번도 안 냈어 이러고 작년에 자기 주변 직원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들은 어느 직원이 이 감사실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감사가 떴고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서 그 최종 보고서가 27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언론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버스 분야의 슈퍼바이저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고 굉장히 베테랑 직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뉴욕시 안팎에 뭐 다리, 터널, 이 톨게이트 이용할 때 뒤쪽 번호판은 덮개로 씌웠고 흐릿한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이 보이기는 한 거죠. 그치만 글씨를 못 알아보게. 그리고 앞쪽 번호판은 아예 없었고 이게 두 가지 모두가 다 뉴욕 주법을 위반한 거랍니다. 번호판을 안단 거, 가린 거.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 2011년 2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기간을 조사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10년 되죠. 이 10년 동안 총 9,000달러치의 톨비를 내지 않은 걸로 나타났어요.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9,000달러 톨비를 20년 동안 안낸 거에 대한 벌금이 더 많죠. 92,000달러.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10만 1,000달러를 내야 돼요. 이게 아마 그 사람이 그 위반한 각 지역의 이제 관할 그 톨비 에이전시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3개 정도가 되는데 이 3개 정도에 총 10만 1,000달러를 내야 된대요. 근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 10만 1,000달러가 빠지고 그냥 10만 달러 내는 것만 이제 그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감사실에서 조사를 나가니까 이 남성이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거짓말.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그이 사람이 한세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왜 거짓말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자신이 지난 2018년에 이지패스 계정이 정지가 돼서 새로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 이지패스 그 톨비를 내지 못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정지된 적이 없어요. 이지패스가. 드러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그동안 이제 안 내고 됐는데 자기한테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자기는 몰랐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지패스 돈이 나가는 줄만 알았지 이게 안 나가서 나한테 벌금이 부과된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이지패스에서는 너그 요금 안 냈어 하고 그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이 안 되죠. 몰랐다는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은데 앞쪽 이제 번호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했나 봐요. 아마도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걸 뗀것 같아. 난 몰랐어라고 변명을 했는지 어쨌든 감사실에서 그 해당 자동차 수리점하고 이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거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기가 뗀 거죠. 어쨌든 이게 세 가지 거짓말을 다 명시한 것도 참 웃기는데. 그래서 이 직원은 이제 그 검시관 보고서에는 이 직원에 대해서 이제 최대 해고를 포함해서 징계 조치를 받고 벌금을 전액 회수할 걸 권고했어요. 그래서 이 권고에 따라서 이 남성은 이미 이제 벌이 내려져가지고요. 그 본인이 그 하주고 있는 게 슈퍼바이저, 슈퍼인텐던트라는 직위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지난 작년 5월부터, 아니죠.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12주 동안 무급휴직. 그러니까 돈, 월급 없이 그 사람은 잠시 정직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걸 명령받았는데 최종 확인 결과 이 사람 10만 달러를 다 이제 그 벌금으로 물은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8월까지였으니까 이제 다 끝나고 아마 지금은 다시 직장을 복귀해서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뭐 이런 속담도 생각이 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MTA 사람이 정말 나서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톨비를 안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자기는 10년 동안 안 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단호하게 좀 처벌을 하면서 MTA에서도 그 안에 직원들에 대한 기강을 새롭게 찾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